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 말씀했던 그 구절이 오늘 마지막 구절이 되는 거예요. 사도행전 28장 30절. 그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? 그는 세상의 유력자요, 랍비요, 유대인 중에 부자요,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,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자였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떡을 취한 자였지만 그가 부하이신 예수를 만난 후 그는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, 이 셋집은 로마의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. 물론 완벽한 감옥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을 유배시켜 놓고 잠가는 그 집에서조차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,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.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.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든 직장을 이루든 어떤 삶을 살든 이 마음이 중심돼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. 여러분,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